네, 다음 소식은요. 저는 물론이고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 아니 매주 좋아요에 그 연검한 무속인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 오늘은 어떤 분이 찾아오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셜 보시죠. 팀인데요. 그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무속인 선생님을 모시는 코너가 있어서요. 한번 영검하다고 네. 소문이 나서 기도 갔다가 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제가 방송에는 생각이 없는데요. 다른데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그러면 기도 가셨는데 방송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방송 협조를 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 제작진이었는데요. 선생님은 과연 언제쯤 오실까요? 피디님 저기요. 응? 정훈인가? 정훈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보살님 되세요? 네. 저 전화드렸던 방송국인데요. 찾아뵙고 싶어서 좀 기다렸어요 저희가. 방송 안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으셔. 아니 저희가 진짜 모시고 싶어서. 언니 홀몸 아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봐준다. 들어오세요. 겨우겨우 방송 협조를 받은 제작진은 신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신당 안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넓고 환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상들. 과연 영검하다고 알려진 그녀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1박 2일 동안 산기도 갔다 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방송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산기도 갔다 와서 컨디션이 영 안 좋은데도 저분 작가님? 예. 아까 같이 계셨던? 예. 멀리서도 오시기도 했지만 작가님이 홀몸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이제 방송 협조 해주셨으니까 하루 동안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카메라 갖고 싶은데. 제가 지금 밑에 요사채에 손님들이 지금 예약 손님들이 계속 계시거든요. 부담 가지 않은 선에서만 그럼 허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실 분 것 좀 넣어주실래? 70년 4월 20생이요. 근데 네. 이분 왜 꼭 울타리 안에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 같지? 본인이 조금 아파요, 선생님. 병원에서도 별다른 결과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좀 어떤 아시는 분이 점집에 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사실은 저희 동생을 보고 신뢰받으라고 신병이 왔다고 그러셔갖고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너무 유명하시다고 해서 왔거든요. 왼손을 두 개 하나 뽑아보실래? 왼손이요? 언니 이 사람 신받을 게 아니고 이거 얘 그 뭐라고 해? 트라우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군대 갔다 왔나? 군대 네, 언제 갔다 군대 왔지? 갔다 왔어요. 이 사람 근데 사회생활을 아예 못했던 사람이야.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고 있어요, 거의. 집 밖을 아예 안 나오고 네.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완전히 끊어놨을 텐데? 네. 혹시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선임병한테 조금 그런 건 있었대요. 조금이 아니고 심한 것 같은데? 네. 얘 데리고 병원증 가봐봐. 이거는 내림을 받을 게 아니고 신경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상담 클리닉에 가서 이 사람의 아픈 부분을 조금은 치유를 해줘야지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셔서 대화라는 거를 안 하려고 방어를 하실 텐데요. 네.
병원에 조금은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 못했던 거를 조금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셨지? 네. 들어가세요. 네. 선생님, 방금 오신 손님은 어떤 분이세요? 동생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가지고 점집을 가서 점을 봤는데 신내림을 받았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잡고 이제 찹찹해서 저희 집을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누구나 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신내림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선은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의 병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좀 정신적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거 얘기했잖아요. 혼자 아니다 우는 쪽 얘기했잖아요.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제가 리얼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부탁드리려고.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신랑도 어디 이렇게 딱 틀에 박혀 있는 생활을 못해. 자유분방해서 누군가가 자존심은 지는 안 해.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쪼고 시키려고 해. 그럼 그것도 못 버텨서 기어 나와. 미안하지만 애기야, 7살 먹은. 안 그래? 맞아.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본인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워야지 남편이다, 내가 의지할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신이 속 터져서 못 살아. 그래서 해놓고 나서 되게 속상하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기를 가지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그래도 내려놨다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생각이 많다라는 거지. 태아도 태아인데 내가 봤을 땐 이것도 계획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져 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그래 놓은 상황이란 말이지. 그지? 어? 지금 날려고 본인네들이 생각을 안 했었다고. 그래서 본인이 신랑을 보면 깝깝하다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보다 나와 있을 때가 오히려 더 편해. 맞아, 맞아. 그래서 본인이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어도 집에 있으면 속이 타고 이렇게 치니까 오히려 나와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집에 안 있으려고 하고 밖으로 자꾸 돌으려고 들어.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한 발은 걷어 있으면 한 발은 좀 빼줄 줄도 알아야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은 이렇게 도닥여주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면 이 사람 자체도 조금은 성향이 바뀌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귀운데요? 네. 개나 소리 했네. 좋은 소리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저희 작가 진짜 점을 한번 봤는데 어떠세요? 보고 나니까? 언니, 그러니까 저희 언니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애잔기도 하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왜냐면 혼자 흘릴 눈물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도 지금 뭐 어차피 상황은 벌어진 거고 또 뱃속에 태중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상황보다는 좀 더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지라 어찌됐건 간에 저 하나보살도 작가 언니가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나마 간절히 빌어야 되겠죠? 진짜 빌어주고 싶다. 촬영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방송을 별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즐거웠고요. 요새 방송에서 너무나도 많은 무속인들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오신 손님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하나보살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하고 논현동에서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보살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막 술렁술렁 거려요. 네네. 저희가, 아니, 보살님 언제 오시냐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아, 옆에 와 계신데 저는 못 알아봤어요. 저도 스텝인 줄 알았어요. 아니, 보통 보살은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한복. 그렇죠. 한복 같은 거 저도 기대했었는데. 그렇구나. 하지만 얼굴도 너무 어리지만 맞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이에요. 네? 눈바. 화찬이신 것 같으신데? 아, 아니에요. 눈바. 아, 거짓말하고 있는 게 보여요? 보여서 그러십니까? 그렇지. 느끼시지? 아, 자, 우리가 티나. 거짓말쟁이. 아, 이놈의 기준에 또 거짓말하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니, 센스도 있으시네. 네. 아니. 네. 아유, 걸려갔네. 진짜. 아니, 정말 왜 한복은 아니고 원래 평상시 이렇게 누가 보면 모르겠어요. 아, 정상에서도 그냥 한복을 입을 때도 있지만 평상복으로 그냥 입을 때가 많아요. 또 이쯤 되면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정말 제일 궁금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어린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신을 받게 되셨는지 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그냥 누구나 신을 받기 전에는 다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었어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상처? 상처도 어떻게 보면 언니가 어떻게 보면 판을 깔으셔야 되실 것 같으신데 제가 저 돗자리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슬프다. 복비들래. 마음의 상처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단이 되면서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조금은 변화된 점이 뭐냐면 사람들하고의 있어서의 관계가 완전히 다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서부터 뭔가가 모르게 그냥 저는 제가 위축이 됐었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학우 관계라든지 뭐 교우 관계라든지 그리고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자체가 안 됐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다가 너무 애가 이상하니까 아빠가 해외로 이제 유학을 보내셨었는데 너무 외롭겠다. 외롭다라기보다도 그냥 사람하고의 그 단절이죠. 내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아. 그냥 사람이 무서웠고. 외국 어디로 가셨었는데요? 뉴질랜드에도 좀 있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만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바뀐 점은 사람들과의 있어서의 대화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무당이 되면서부터 그런 걸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외롭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친구들도 없고 정말 제일 친한 친구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무당이 되고부터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해결책도 얘기해주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대화가 많고 조금 그쵸. 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정할 수 있는 길은 쉬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유학까지 보내고 할 정도로 되게 끔찍이 아꼈던 딸님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그렇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직접 괜찮은 날이고 그렇죠. 제일 그 백화점에서 볼 만한 언니거든요. 유학 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러운 무당보다는 약간 명품 누나 그러니까 같아요. 그치. 거기 그 백화점 가면 그렇죠 그렇죠.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워낙에 좋아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무당에 가면서 아빠가 처음으로 딱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호적파라. 그리고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아빠하고 식구들하고의 그 관계가 한 5년 정도 흐른 다음서부터 같이 이제 유례 관계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때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법당에도 오시고 왔다 갔다 왕래도 하셨는데 그 전에는 그냥 혼자만의 생활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날씨와도 같은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도 있고 또 천둥, 번개가 쳤다가도 무지개가 뜨기도 하고 또 비바람이 치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항상 다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치적으로 아니면 나라가 지금 좀 많이 시끄러워져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정미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는 길을 어떻게 보면 나침판처럼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수험사 자체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